방송사법 이야기합니다. 자, 방송사법 여러분들, 정확하게 왜이 방송사법이 문제가 되는지를, 자, 국민의힘은, 자, 숫자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막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제한 토론인 바로 필리버스트입니다. 필리버스트입니다. 자, 이 필리버스트를 4박 5일간 했고, 강제 종료가 되고, 민주당은 방송사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루어졌던 방송사법보다도 더 민주당 안대로 바꾼 것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입니다. 자, 방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방송 3법에다가 법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방송 4법이 된 겁니다. 자, 방송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송법과 관련된 것은 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방송법 보여주세요. 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무슨 돌파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까 방송사법 정리한 거, 그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방송법부터 크게 해주십시오. 자, 이 방송 관련된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권에서는 당연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국가 조직은. 그래서 이 방송법은 민주당 방식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방송사법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요.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들어서 올린들 이것 자체가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방송법을 먼저 보시면 방송법은 일반적인 내용을 좀 글씨를 크게 해주세요. 방송법은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허가를 한다, 어쩐다, 그 다음에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방송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것이 바로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입니다. 자, 이게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인데,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자, 두 명의 위원만 있어도 뭐 직무대행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 대행도 가능한 거예요. 포함해서 두 명, 적어도 한 명이 아니죠. 복수인 두명 이상이 있다면은 의결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YTN의 대주주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것이 이제 이 의결이 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 대주주 변경을 막기 위해서 두명 의결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법상으로는 다섯 명의 위원 중에서 두 명으로 이 관련 사안들을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YTN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법과 기준상 그런데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서 언론의 공정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 경영진을 바꾸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만든 내용, 민주당에서 만든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4명이 돼야 된다. 의결을 하는 것은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총 5명이에요.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4명은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나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자, 4명은 있어야 의결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4명이 되죠. 그럼 2대2야. 2대2니까 여기에서 MBC의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박문진의 이사를 바꾼다?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대로 또는 직권 여당의 의지대로 이 가는 것을 아예 그냥 차단버리는 싹쓸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뭐냐? 이것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여기 이제 KBS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사실상은 포함이 된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라고 그러죠. 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의 이사진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진의 이사진이 이제 교체가 되겠죠. 아, 방문진의 이사진이 교체됩니다. 그러면 방문진의 이사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이 자, 9명 중에서 여당 성향이 6명 또는 야당 성향이 3명 되면 이건 볼 것도 없죠. 그냥 MBC 사장은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MBC 사장 교체되면은 그동안 왜 이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뭐 이딴 식으로 취재를 했어 이러면서 무슨 보도본부장 뭐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또 심지어는 언론 노조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로 들어가서 그래서 피켓 등을 들고서 이게 이제 국회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위반인 줄 알면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절대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이른바 언론 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죠. 언론 노조에서 이걸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지금 뭐 9명, 6명, 6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걸 다 뭐 하겠다? 이사진의 숫자를 확 늘려버리겠다. 그러면 늘린다라는 것은 기존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당이 임명한다, 박문진이 임명한다 이런 숫자는 제자리겠죠. 그런데 늘어나는 쪽은 주로 외곽단체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이사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KBS 이사진을 구성한다. 더 늘린다. 그 다음에 MBC의 이사, 박문진의 이사를 더 늘린다. 또 EBS 교육방송이죠. 여기를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서 추천을 한 이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또 보수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인물들은 사실 이 공영방송에 가면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왜? 지금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바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방송법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나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그거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최소한 4명은 돼야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BS, MBC, 또 EBS의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데 이 늘어나는 만큼의 늘어나는 이사들은 대체로 친민주당 또 반윤석열 성격의 이 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아서 이들이 이사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잠깐 물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요 아시아 투데이 머니 투데이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4박 5일 무제한 토론 돌입한 국민의힘 방송사법이 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방송사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만 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까, 왜 민주당은 찬성을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사진을 좀 확대해 주세요. 자, 이 사진과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 25일 오후입니다. 25일 오후. 자, 좀 사진을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장악법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는 안 보이죠? 한동훈 대표 혹시 보이나요? 한동훈 대표는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이른바 원내에서 지금 법과 관련된 부분은 원내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지만 원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부한다 방송장악법 제 영상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중에서 더 가운데 있는 사람, 전체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송장악법 거부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걸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방송사법과 관련돼서 지금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슬을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사법. 자, 이게 이제 중앙일보 논설인데 요 밑에 부분을 좀 보십시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5박 6일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필리버스터 단독 처리 방송법.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적이 이런 부분입니다. 집권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야당. 그러면 이걸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이기도 했지만 또 다수당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바꿨냐 이거죠. 지난 대선을 민주당이, 이걸 보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지난 대선을 민주당은 확실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집권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서둘 이유 없다. 우리 어차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집권했을 때는 충분히 바꿀 수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던 야당이,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당일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 왜 그러면은 이 방송법을 안 바꿨냐.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리, 또 방송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설계, 또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집권 때는 가만히 있었던 야당이 방송, 정치 종속 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 쪽이나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조건까지도 다 이제 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주장을 하면서 여당의 이 방송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느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